블랙박스가 위로 향해 있네요. 자, 가다가. 오! 뭐야? 사람이네, 사람! 저는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인 줄 알았는데, 저 버스 사이에서 후다다! 이걸 경찰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걸 경찰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피해요? 버스에서 갑자기 팍 튀어나오는데. 교통조사관의 99% 정도는 이런 사고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고 범칙금 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부하고 즉결심판 가야 되죠. 즉결심판 갔더니 즉결심판 시작하기 전에 판사가 아, 이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 저 안쪽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소리가, 이 소리가. 예. 예, 이 소리가. 이 소리가 여러 번 들리더래요. 아, 판사님이 내 영상 봐주시는구나.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판사들이 안 보고 들어온 사람 많아요. 그리고 좀 봐달라고 해도 안 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 판사님을 딱 보시더니, 딱, 무죄. 버스사에서 다란히 튀어나올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그리고 보이는 순간 도저히 피할 수 없다. 무죄. 너무나 당연한 무죄죠. 예. 근데 이런 걸 경찰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께서요, 뭐라 그러냐면, 저 밑에 제가 무죄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랬는데요. 예. 여기요. 이게 세종특별시죠. 네, 세종특별시. 세종특별시 그 법원에서 6년 동안에 즉결심판에서 무죄가 첫 번째라고 법원에 계신 분이 그러더래요. 네. 그런데 변호사님, 우리 보험사에서요. 제가 무죄 나왔어도 상대방 병원비는 제가 내야 할수 있다라는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정말로 웃기는 보험사군요. 치료비만 대줬나요? 합의금까지 줬다 그러나요? 얼마 지급했다 그러나요? 예. 현재 치료비만 230만 원 정도 지급된 상황이랍니다. 합의금을 250만 원더 달라고 무단횡단자 얘기했대요. 아, 나 무죄 받아올 테니까 합의하지 마라! 그래서 아직 안 주고 있대요. 아, 보험사에서 무조건 내줘야 된다는 건 아니고, 무죄가 나왔어도 치료비는 내주는 판례가 있다고 밑밥을 까는 것 같았습니다. 참고로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에서 예, 그런 판례도 있다고 아마 이게 무죄가 나왔지만 또 민사는 다르다는 그런 판례도 뭐 예. 근데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 사건은 너무나 당연히 치료비 다 받아야 되겠죠? 예, 무조건 내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판례도 있었어요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그 사건과 이 사건은 다르겠죠? 현대해상에서 내 치료비 100%다 받아올 겁니다. 다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얘기한 대로 웃기는 보험사 됩니다. 현대해상 잘할 겁니다.